오늘의 고민 의뢰자를 찾아간 곳은 부산광역시입니다. 황금연 못에 사연 신청해 주셨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아버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생이요. 4년 전부터 가 트로트 가수 장민호 자태 너무 푹 빠져서 고민입니다. 감각이 훌쩍 넘은 동생이 푹 빠져있는 가수는 바로 트로트계의 왕자 장민호 씨인데요. 진현이야, 내 왔다. 언니를 고민에 빠뜨린 가수 장민호의 열혈 팬 이일분 씨입니다.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동생의 사랑은 집안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장민호 씨의 사진과 응원동으로 도배가 돼 있는 집안. 이곳이 장민호 씨네 집이 아닐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 우리 왕자님. 동생 을분 씨가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직접 제작한 응원 도구들. 4년 동안 제작한 것만 해도 500개가 넘는답니다. 정말로 존경할 정도로 존경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우리 가수님이라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의 공연이 열리는 곳이라면 전국 팔도는 물론 해외까지 따라다닌다는 을분 씨. 지난달에는 15일이나 공연을 보러 갔었다는데요. 너무하지. 막 왕자님 가면서 그 공연 있으면 막 보따리 들고 막 새벽에 막 나가고 있긴 해. 다들 참 뭐 밥이나 옳게 먹습니다. 언니의 잔소리는 귓등으로 들으며 오늘도 장민호 씨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생. 대추 시골에서 직접 좋은 거 말랐는 거 갖고 와갖고 대추하고 도라지하고 오늘 도라지 대신 오늘은 수삼이 좋은 게 있어서 수삼을 넣었습니다. 언니 자태도 좀 해봐라. 아이고 너무한다 너무해. 언니는 집에서 잘 챙겨 자시니까 괜찮지만 우리 왕자님은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언니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동생이 최근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건데요. 그 역시 장민호 씨 때문이랍니다. 아버지께 의문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민호 왕자님 대성하게 해주세요. 남관세모사. 불교입니다. 불교고 저도 지금도 절에 나가고 있어요. 왕자님이 기독교 신자니까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갖고 기도를 좀 해드리면 더 빨리 성공하시겠나 싶은 정말 간절한 염원에서. 어디? 불교 책을 갖다 놓고 성경 그 접히네. 기도 외우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서 병원에 좀 가까이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장민호 씨의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는 날. 이럴 때 을분 씨가 빠질 수 없겠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농인장. 왕자님이 가수왕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는 거는 꼭 보고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트로트 가수에 빠진 동생을 말려달라는 언니의 의견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트로트 가수에 빠진 동생을 말려주세요. 오늘의 네.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어요. 이놈이 을분 자매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채도 장민호, 헤어밴드도 장민호, 또 가슴에 또 보라고 이렇게 드리는 듯이네. 저 배지도 장민호. 근데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정말 우리 왕자님 한번 보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은 다 빠지실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의 신청자 언니 이노미 씨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참 종부입니다. 예. 아, 종같이 면은요? 예, 예. 종부인데 뒤늦게
가수 따로 다니다가 네. 가을 가정에 소홀할까봐 아. 그게 언니로서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갖고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제사나 또 뭐 집안의 대소사랑은 뭐 겹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응원을 자꾸 단이라는 걸 하늘에 계신가 몰라도 한 번도 겹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정도요? 그 정말 신기할 정도로 겹치는 예. 없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 저 동생분이 겹치지 않아서 다니신다는데도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가 좋아서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전국 방방곳곳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응원도 끌고 다니는 게 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이 다 60이 넘으면은 네. 노환이 와갖고 다리도 좀 부실하고 그러는데 네. 참 걱정입니다. 우리 동생이 또 우리는 또 체중이 있다 아닙니까? 네. 몸 안 아프세요? 그렇게 다니시면? 몇 년 전에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자골신경통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 듣고 공연장에 한번 가봤는데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정말 살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공연 날이 있으면은 한 며칠 전부터 안 아프기 시작합니다. 혹시 한 소절 불러줄 수 있겠어요? 떨리기는 한데 네.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도 따라 불러줄게. 네. 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두 손이 헤어나고 우린 다시 여행 가서 낫게 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진심으로 반갑고요.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이율분 여사님을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그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보는 분이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황금 나침반의 주제가 이제 언니께서 네, 장민호 씨에게 푹 빠진 동생을 말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어느 편을 드시겠어요? 저는 그 내용으로만 보면은 네. 당연히 이쪽 편이죠. 저를 뒤에서 정말 열심히 푸시해 주셔서 네. 지금 이 자리 황금 연못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부끄러워하셔. 안아드리겠습니다. 아, 어머 부끄러워하시네요. 너무 부끄러워하십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에 빠진 동생을 말려달라는 언니의 의견에 우리 잠문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자 결정 보겠습니다. 자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말려주세요. 몇 대 몇? 22-28. 예, 그러니까 동생 지지하시는 분이 6분이 지금 더 네. 많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자 조민희 씨는 어떻게 보셔요? 저는 왕자님 편, 아니다. 저는 동생 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난과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생분도 이렇게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가 아니라면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삶의 기쁨이 되는 일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동생분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상윤 씨는요? 남자는 말합니다.
언니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해외까지 가서 그렇게 막 하시는 거는 조금 이 몸도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실 때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하시진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남상희 씨 궁금하죠. 유창원 선생님 한 말씀 꼭 드려요. 네. 언니 편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생 되시는 분은 왕자님 왕자님 나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아 거기 댕겨서 내 몸이 나사집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 봤는데 병원 없어지고 다 팬들이 갖고 나서야지요. 동생 되신 분이 가시다가 아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지나치게 말을 했을까 모르지만 사실인데 뭐. 저는 동생 편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저희 앞에 실물이 나오셔서 노래도 해주셨잖아요.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빠지게 생겼는데 여자인 분들이 그 간드러진 목소리며 잘생긴 외모에 빠지지 않을 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동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언니 편의 찬성입니다. 네. 제 그 친구의 부인도 트롯에 빠져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보면은 농사일이며 집안일이 엉망진창이에요. 네.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나갔어요, 친구가. 그랬더니 먹이만 잔뜩 주고 그 트롯 공연했는데 거기를 또 가신 거야. 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집사님이, 가정이. 지금 저 동생분은 취미가 이미 벗어나가지고 어느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좀 자중자야 하셔가지고 아까 그 남상희 씨가 얘기했지만 조금 한 템포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현단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예계 빠지는 이유는 참 외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을 찾아 나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니께서도 그런 동생의 기쁨, 삶의 활기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저는 언니 편에 적극 찬성입니다. 만약에 내 몸이 아프다거나 무슨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를 챙겨줄 사람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정리하셔서 적당히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고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을 그 이상으로 챙기면 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 편이에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서 만날 수 있고 내 돈 들여서 내 능력에 그래서 저는 동생분의 그 아직도 그 풋풋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 훌륭한 성공한 가수 뒤에는 훌륭한 팬이 있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네. 네. 결과 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에 빠진 동생을 말려주세요. 몇 대 몇일까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몇 대 몇? 30대 20. 그러면은 52대 48. 네. 동생을 말려달라는 언니의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소감이 우선 어떠셔요? 최고의 가수왕이 될 때까지 네. 저는 응원할 것이고 예. 네. 또 이번 1월 달에 러시아 가거든요. 네. 러시아 여행 갈 때에 또 그 가서 여행 삼아 가서 또 응원해드리고 네. 그래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행도 가고 응원도 하고 좋은데 조금만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